네, 오늘은 일산 오일장을 찾아왔습니다. 일산 오일장은 일산역에서 바로 맞은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오일장은 바로 일산시장으로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이곳 민속 오일장은 그 인근에 주택가가 아주 그 밀집되어 있고요. 네, 도시명 오일장의 그런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산역에서 일산시장 인근까지 좌판이 꽤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상설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제 봄이 들어선다는 오늘이 우수인데요. 동면하던 개구리가 깨어나가지고 막 나온 것 같습니다. 대선 유세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이거 혼자 먹어도 양이 충분하네. 넘어요. 그 350g. 네, 모양은 손으로 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용물은 뭐 주로 돼지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과일 소스하고 야채. 두피하고 찹쌀까지. 아버지 거 다음에 하시고. 그래 다음에 해고. 그러면은 이제는 못 사요. 아니요, 나 하나 있어. 역시 장날은 시끌벅적해야 제맛이 나죠. 난리 났대 지금. 닭인가요? 이거 재료가? 예. 기다리세요, 손님.
이거는 뭐예요? 목수 빈대떡이에요. 아. 작은 사이즈요, 큰 사이즈. 어허, 이건 어떻게 파시나요? 다섯 장에 5,000원이에요. 막걸리 안주하기 딱 좋네. 아주 맛있죠. 계속 들어간 소리. 이거 직장 맛이에요? 5,000원이요. 하나 주세요. 하나만 돼? 저 직접 가시나 봐요, 이게? 네네. 또, 완도에서 오신 거예요? 네. 진짜요? 네. 거의. 주소까지. 하면은 목련 포죠. 네? 목련이 피죠. 목련 피기 전에 보물이에요. 아, 이게 뭐가 감기? 이게 웃긴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저 한방에서는 이거 알아줘요. 그래요? 네, 이거는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이 기가지. 그러니까 비염이요, 알레르기, 콧물 이게 안 나오고요. 감기 뭐 이런 거에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내가 차로 먹는 거예요. 물로 끓여서. 물 끓여가지고 돼지 감자도 있고. 히비스커스요. 예, 네, 나무에서 자라는 꽃이요. 아, 이건 네, 다이어트에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네. 제가 살이 좀 쪄가지고. 아니요. 어우, 좋으신데요. 뭐. 아, 요거는 지방을 많이 없애줘요. 배가 많이 있으신 분한테 아주 좋아요. 그래요? 이거는 히서스보다 더 좋은 게 이 히비스커스예요. 이거 나무에서 자라는 이런 꽃이에요, 꽃. 굉장히 좋은 거랍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유향이라고 그러죠. 이유향. 이게 이제 뼈에 좋은 거예요. 뼈가 약하신 분들, 다운증이 있으신 분들이요. 이건 얼마래요? 얘는 5,000원이에요. 이걸 이렇게 드시게 되면. 예. 어떻게? 예. 건강해져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 끓여서 물로 드시면. 이것도? 저 상아 10개만, 10개 5,000원.
네. 너무 맛있겠어. 여기 원주예요, 원주. 아, 그러세요? 이웃이 잘 만나야 돼. 아니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크라멘. 시크라멘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꽃은 종류는 이제 장미 베고니아라고 꽃도 되게 오래 가는 거고요. 저런 건 이제 개발 선인장. 꽃이면 되게 예쁘죠. 그래. 네, 위에 거는 이제 난 종류. 난. 호접난이라고요. 색깔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그건 이제 파루라고. 네. 다육이도 많네. 바랑코의 동. 이런 건 얼마씩 하나요? 하나 하나분에 3,000원이에요. 3,000원. 아. 네, 이거는 겹으로 피는 거라 폴란디바라고. 이게 오래 갔네, 되게. 얼마 한 달 정도 가나요 얘네들? 네. 잘 키면 한 달 더 가는 거예요. 계속 키우는 거니까. 얼마씩 어떤 거는? 나 여기 하나 있어. 연산원 동이라고요? 선녀꽃? 선녀꽃. 꽃이 예뻐요. 이건 뭐 사골? 네. 예. 아, 이걸로. 그냥 이거 갖다 그러지. 야, 별로. 그러자 미야지. 맛을 한번 보고 싶어. 꽤를 넣어야 돼. 들깨. 이게 뭐예요? 이거 고수 있잖아요. 다대기. 그렇죠. 이거냐? 까보세요. 지금도 다 정리해. 이게 다대기 내야 되나? 50년 전통? 맛있네요. 네. 어머니 몇 분인데? 어쩐지. 이건 메뉴가 뭐예요?
이번에는 안 박사가 좀 건배제 그럼 저기 정영 시장 박기행 하면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냅시다. 보냅시다. 안찬의 박사님께서 전화 여기다가 전화 한 통 하시다. 아 역시 우리 꼴딱은 버리 버리 자르는 물려야 여기. 다음 비용 다 무시면요.